아, 오늘 곱창 하면 또 소주잖아요. 근데 또 매운 거랑 소주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엽기 떡볶이에 곱창을 같이 딱 준비를 했는데 아주 맛있는 숙취 해소제가 있어요. 바로 레디큐 프로랑 레디큐 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같이 먹고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게 강황에서 추출된 건데 몸에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근데 100억 셀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레디큐 프로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은 장 트러블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요 레디큐 프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레디큐 추라고 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얘는 젤리로 되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말랑말랑 우잉.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레디 큐! 엽기 떡볶이 먹을까? 자글자글 소곱창을 부어서 고소한 곱창에 기름 엽떡 소스와 환상의 궁합 옹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대박. 이렇게 안 드셔보신 분 꼭 드셔보세요. 대박이다. 아, 아까 요거 추 엄청 귀엽지 않아요? 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있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먹으면 어? 왜 이렇게 써? 막 이렇게 하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귀엽고 맛있어가지고 아 오늘 한 잔 할래? 할 때 이렇게 하나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야 젤리 먹어 하면서 딱 먹고 먹으면 한 잔 하시죠. 여보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아, 떠날 수가 없어요? 한 입만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어때? 진짜 맛있지? 야, 이 곱창에 이 기름진 게 엽떡 소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환상 환상 진짜. 레디큐 먹어달라고? 알았어 알았어. 큐. 진짜 귀엽죠? 귀엽긴 한데 어른들이 먹는 거라. 근데 이거 아이들도 먹어도 된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다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망고맛 젤리에요. 진짜 맛있어. 납작당면.
가위질이 서툴렀다. 잠깐만요. 뭐야 이거. 아까 느끼하다냐는 분 계셨는데 하나도 안 느끼요. 진짜 완전 퍼펙트입니다. 코로를 켜세요. 배고파요? 아, 젤리 하나 줄까요? 아니, 아내가 젤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한 박스를 다 까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짠 하시죠? 짠. 저의 주량은 소주 반 병입니다. 주량에 가까워졌으니까 하나 더 먹어야지. 아, 맛있다. 아니 음료수 대신 이거 시켜도 되겠는데? 숙취해소제 먹고 바로 소주 간다. 짠. 이거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팔고 네이버에서도 레디큐 검색하시면은 뜹니다. 술 취한 모습이 궁금하다고? 저의 그 술 버릇은 웃는 겁니다. 아니 보통 술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의식적으로 잘 안 웃으려고 하면서 살고 있었나? 그런 건가? 좀 멋있어 보이려고 딱 이렇게 분위기 잡고 막 쉽게 웃지 않는 남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딱 나왔습니다. 찡긋! 이쪽인가? 찡긋! 옆동 옆에는 뭐냐고요? 옆동 옆에 숙취해소제 레디큐입니다. 이게 술 마시기 전 준비가 됐나 이렇게 해서 레디에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의 큐를 따서 레디 큐! 하... 맛있다. 좋네요. 아 이럴 때 뿌듯하다니까요. 이게 광고를 해도 뭔가 오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싶은 제품들을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좀 뿌듯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